경주 1800m 제31회 일간 스포츠 배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6번 조인권 선수의 샌드장이 앞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박태종 선수의 12번 광교비상이 가세합니다. 6번, 12번 두 마리 앞서고 있고 안쪽 1번 조경호 선수의 흑기사와 2번 서승훈 선수의 와하하가 선두권입니다. 11번 장추열 선수의 K탑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1코너 이어서 2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6번 조인곤 선수의 샌드짱, 12번 박태종 선수의 광교비상, 1번 조경호 선수의 흑기사, 11번 장추열 선수의 K탑, 2번 서승훈 선수의 와하하까지 1위부터 5위까지의 간격은 비교적 촘촘하게 이어지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 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선두권이 조금 두텁습니다. 최후면은 이쿠야스 선수의 10번 대장정이 쳐져 있는데요. 아직은 경주 중반전입니다. 6번 조인곤 선수의 샌드짱이 여전히 앞서고 있고, 12번 박태종 선수의 광교비상, 1마신 정도의 거리차를 유지하면서 6번 샌드짱의 뒤를 추격합니다. 1번 조경호 선수의 흑기사 역시 큰 거리차 없이 6번 샌드짱을 추격의 사정권 안에 두고 있습니다. 2번 서승훈 선수의 와하하와 11번 장추열 선수의 K탑, 5번 김영진 선수의 라이크 더 선, 4번 최고도전과 7번 블루캠프까지 선두권과 중위권과의 간격이 조금 더 좁혀지면서 3코너 이어서 4코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6번 샌드짱, 6번, 12번, 1번, 그리고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5번 김영진 선수의 라이크 더 선, 4코너 중반 승부수를 빼드는 김영진 선수입니다. 6번, 12번, 그리고 5번, 1번, 11번, 2번으로 순위 바뀌면서 4코너들아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12번 박태종 선수의 광교비상이 가볍게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뒤를 5번 김영진 선수의 라이크 더 선이 추격하고 있고, 안쪽 1번 조경호 선수의 흑기사가 3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곽에선 11번 장추열 선수의 K탑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결승전 전망 150m 점 선두로 돌파하는 12번 박태종 선수의 광교비상, 2위와의 간격 5마시 이상으로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12번 광교비상이 일간 스포츠배를 가져갔듯 12번 박태종 선수의 광교비상, 2위는 안쪽 1번 조경호 선수의 흑기사입니다. 12번 1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12번, 1번, 11번 순이었습니다. 박태종 선수의 12번 광교비상이 가볍게 1위를 차지하면서 제31회 일간 스포츠배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직전 경주 문화일보배에 우승으로 장식한 바 있었던 광교비상, 이번 경주에서도 많은